네, 안녕하세요. 가두정패전 7화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우리 선생님, 잠입 이선우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이제 불초제자 롱판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네. 그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기대하는 스파크래시 네. 첫 방송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많은 파란을 이제 올라갈 팀은 물론 알고 있었지만 한 팀은 올라갈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팀, 두 팀이, 두 번째 팀이 사실 네. 저희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SNK팀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역시 게임은 준비해온 사람이 이긴다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SNK팀이 토팡가팀이죠? 토팡가팀에 네. 너무 준비를 많이 한 나머지 다른 분을 보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팀이 총 4팀이어서 이제 네. SNK팀 입장에서 3팀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토팡가 쪽에 아마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GPS팀, 네, GPS 그 장군 유저 네. 신진님 대단했죠. 네. 그러니까 아는 분인데 저 연습을 많이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연습하는 사람이 이겨야지 또 그렇죠. 보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겪게면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늘 또 그러면 네. 오늘 할 캐릭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떤 캐릭터죠? 바로 켄. 오늘 켄 신병자 오늘 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그냥 얼굴에 웃음이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부담될 게 없어 내가 잘하거든 이 캐릭을. 그렇습니다. 오늘 할 캐릭터는 말씀해주신 대로 켄 마스터즈 류의 네. 라이벌이죠. 네. 자 일단 캐릭터의 간단한 소개 이제 네. CG로 영상 보고서 들어가죠. 네 이름 켄 마스터즈 생일 1965년 나이 22 음흠. 하여튼 나이 먹다가 이제 5에서는 30 좀 더 먹었겠네요. 5에서 30이었으니까 아 캐릭터가 20대에서 30대 사이네요 딱. 네 국적 미국, 체중은 72kg에서 83kg 점점 찌고 있고요, 저처럼. 그러네요. 신장 176cm. 176cm면은 딱 루저는 면했네요. 그런가요? 루저보다 3cm 더 큰 건가? 172cm가 그 기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cm 더 크다고. 네. 지금 발언은 농판장님 개인의 발언인 것으로 롯미디아나 아무 관계는 네, 없습니다. 네, 제 개인 발언으로. 네. 혈액형은 B형, 네. 특기는 파스타 요리, 네. 요리가 취미인 멋진 남자. 좋아하는 것은 스케이트보드, 파스타 드라이브. 싫어하는 것은 매실장아찌, 연속극. 매실장아찌. 매실 정말 뜬금없다. 매실장아찌. 아마도 류의 영향이 아닌가. 아, 아무래도 라이벌 캐릭이다 보니까 류가 그런 거 좀 매실장아찌를 권해준 것이 아닌가. 사실 미국인한테 된장 권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류한테 추라이 추라이 매실장아찌 추라이 추라이. 격투 스타일 암살권을 원료로 한 격투술. 그렇습니다. 저 랩에도 암살이에요. 암살 맞아요. 막 지른 사실 뚜껑 패잖아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사용하는 류와 켄의 무술이 암살권이 맞긴 맞아요. 아 암살권이었구나.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기술이긴 한데 일단은 좀 다르게 변형됐다 류와 켄에 맞춰서. 화리 암살권 하면 저희가 그렇죠. 생각하기로는 좀 이렇게 은밀하고 해야 되는데 막 불꽃 나가고 막. 우리가 켄신병자 하니까 켄시로가 생각이 나는데. 아 켄시로. 그도 암살을 하잖아요. 아 맞다. 걔도 암살. 근데 다 죽여버린다. 아 맞아. 천 명이 있으면 천 명을 다 죽여서 이제 증거를 없앤다. 일본에서 암살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인 켄 소개 봤고요. 네. 바로 그러면은 켄에 대한 기본적인 콤보랑 네.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트레이닝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자 켄을 일단 골라놓고 아, 복장이 없어요. 복장이 없어요. 저도 아, 없거든요. 안타깝네요. 일단은 네. 켄이 생긴 게 좀 너무 바나나 헤어스타일이겠죠. 이게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근데 스킨보단 저게 나요. 스킨. 그 새로운 스킨은 네. 좀 뭐 완전 양아치도 말고 그렇죠 좀 장동민스럽다. 네. 역시 남장은 머리빨이다. 그렇습니다. 저 머리라도 낫다. 저 머리라도 예전 머리 스타일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자 한번 움직여 보면서 네 테스트 해보죠. 자 어디 보자. 아 너무 기대된다. 기대되나요? 좀 빨리 2부랑 3부가 왔으면 좋겠어. 그래요. 자 무한 그리고 플레이어 조작으로 네. 자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 아 이거 등록을 하셔야죠. 이게 플스4라서 네. 짜증. 게스트로 들어가야 하나? 아 게스트로 게스트 맞겠죠? 그렇죠. 네. 자 됐고요. 움직여 보세요. 안 움직인데요? 이게 예 이게 플스4 펌웨어 업데이트가 주말에 되고 나서 뭔가 요상해져가지고 아 이게 동그라미 버튼이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버튼을 제가 잘못 누른 걸로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자, 누르시면은 바로 네 제가 들어가고요. 예. 자, 움직여지나요? 네, 네 움직여집니다. 이것이 플스4의 위력입니다, 네. 여러분. 펌웨어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캔과 비슷하게 파동권, 승용권, 용권선풍과 네. 아따 다투가 다 모두 있지만 맞습니다. 기본기들이 전부 킥이라든가 네. 그리고 기본 이동속도가 좀 더 이제 루보다 빠르고 앞대시가 빠르고 그쵸. 상대한테 근접해서 압박을 할 수 네. 있는 기본기들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파동권보다는 네. 승용권, 용권선풍과 등등의 타격기 그리고 근접상황으로 이끌어간다. 류처럼 단타가 강한 그쵸. 캐릭터가 아니라 네. 화려한 벌써 포즈부터 그죠 담백한 그쵸. 이렇게만 하는 나는 때리러 갈 거야 좀 촐랑촐랑하지만 가볍게 싸울 수 있는 캐릭터다. 그래서 좀 류가 지금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네. 대부분 성능이 비슷했을 때는 캔을 좀 더 이제 선호하는 초보분들이 많아요. 류는 너무 야비해 보여요. 맞아요. 장풍 쓰고 워르겐만 써요. 류 야비해요 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캔이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예, 캔이 조금 더 약한가요? 제가 봤을 땐 많이 약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캔은 괜찮은 캐릭터인데 징징징 이제 류보다 좀 다루기가 네. 어려워요. 아 맞아요 그렇죠. 다루기 어려우면 유저도 좀 적어지고 징징이 많아질 수밖에 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아, 자 간단하게 뭐 기본기 좀 살펴보면요 네. 류와는 다르게 팔꿈치잖아요 양옆펀치가 네. 근데 대신에 스트레이트다. 좀 기네요. 길지만 4프레임으로 네. 류보다 한 프레임 더 느리지만 맞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콤보가 들어간다. 예. 그래서 압박이 좋고 이렇게 걸으면서 톡톡톡 쳐줄 수 있습니다. 예. 압박하기 좋아요. 이제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해두고 있으면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중펀치 예. 길고 캔슬되는 기본기다. 네.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강펀치 맞으면은 달려가서 여러 가지 예. 연속기 들어가고 캔슬도 됩니다. 크러쉬 카운터 대응기예요. 그렇죠. 자 약킥 류하고 비슷한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연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따따나 장풍이 아니라 아따따나 이제 워리건 등등으로 그렇죠. 콤보를 예. 넣을 수 있다. 좋은 기본기예요. 네. 중킥이 네. 꽤 괜찮아요. 이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되게 많이 전진하죠. 네. 가만히 이제 휘두르고 있어보면요, 이제 몸의 축이 점점 앞으로 가는데 여기서 피사기 캔슬 같은 건 안 되는데 네. 여기서 강킥을 눌러주면 타격 콤보가 나갑니다. 타격 콤보. 대신에 이거 타격 콤보가 허쳐도 나갔기 때문에 네. 이게 무조건 맞은 걸 확인하고 때릴 그렇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앉아 있는 상태한테 별로 좋지 않다. 네. 그리고 강킥. 저도 아마 류하고 네. 가장 차이가 나는 기본기가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이게 이 거리에서도 류는 때릴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캔은 이렇게 후려 갈길 수가 있다. 그리고 리치도 굉장히 길고 카운터가 나면 여기서 연속기도 들어가고 뭐 노멀 히트 때도 V트리거 쓰면 연속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아무런 캔슬이 안 돼요. 네. 그러나 V트리거 같은 건 이렇게 캔슬이 된다. 그렇죠. 이거의 콤보. 다시 뒤로 돌아가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뭐 앉아 기본기도 대부분 비슷한데 앉아 중펀치가 대공이라든가 견제로 좋고 그렇죠. 어퍼컷 크러쉬 카운터 대응기 네. 그리고 대공으로도 괜찮다. 음흠. 그리고 앉아 약킥 되게 빨라요. 아 이것도 4프레임이죠 그래도. 네 모션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앉아 중킥 좀 전체적으로 앉아 중킥 네. 짧지만 발동이 빠르다. 조금 짧지만 빠르다. 이제 딱 발가락 끝에 딱 맞춘다는 느낌으로 그래도 보이는 그대로예요 판정이. 원래 류는 네.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 분명 발가락에 닿았는데 네. 안 맞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얘는 보이는 그대로예요. 딱 닿게 쓰면 돼요. 류랑 다르게 정직한 캐릭터다. 그렇죠. 좀 정직하다. 예, 속임수 쓰지 않는다. 네, 이렇게 여기서 류를 디스 한번 하는. 류한테 당한 게 많거든요. 앉아 강킥은 네. 속임수 쓰네요. 발 분명 닿았는데 안 되고 그죠. 속임수 쓴다. 속임수 쓰고 있다. 자, 약간 속임수 쓰고 있다 지금. 허허. 자, 정직한 캐릭터인 줄 알았구만. 예, 앉아 강킥이 되게 길고요. 예. 틈이 많지만 다행히도 여기서 V 스킬 같은 걸로 캔슬이 되기 때문에. 어허. 캐릭터가 여러 가지 좀 틈을 줄여줄 수 있다. 지금 처음 알았어요. 좀 특수기들, 네. 특수기들이 많은데 네. 아까 말했던 타겟 콤보, 그렇죠. 강킥 여기서 뭐 콤보 같은 게 네. 이어져요. 콤보 이어지죠. 그리고 턱 부수기. 뒤로 하고 중펀치, 강펀치. 네. 여기서 콤보가 다 들어 가고요. 이 기술의 좋은 점은 서서 약 펀치에서 연속 들어 들어간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근접해서. 역가드 공격 같은 걸 딱 먹이고 류는 무조건 서서 중권을 누르는데 얘는 서서 약권 누르고 시작해야죠. 압박을 하든 예. 맞든 히트 확인해서 어 이거 맞았네? 콤보 예.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뒤 중킥 중단 아주 유명한 중단입니다. 예. 발동은 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프레임이기 때문에 멀리서 맞으면 뭐 예. 딱히 가 저게 좀 생각보다 좀 길어가지고 생각보다 예. 길고요.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자 어떤 거를 또 하면 얼굴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 아 약킥. 자 앉아 약킥. 이거 4프레임짜리 이거 좋습니다. 네. 기술 좋고 어쨌건. 자 그 다음에 이거. 아프라보 강킥인데 네. 이게 포 때는 아프라보 강킥을 누르면 중단 킥을 날렸는데 네. 이제는 그냥 페인트만 날려요. 좀 바뀌었어요. 페인트만. 여기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그때서야 중단을 먹고 예. 이게 마키마스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접근해서 자 중단하는 척하면서 그죠 하나 되고, 중단하는 척하면서 또 잡기도 되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만약에 카운터가 나면은 또 콤보도 들어가요. 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아유 헐. 가드를 시키면 안 되지? 제가 앞으로 밀고 있어. 아니 됐습니다. 네. 자, 누가 잘못된 정보를 준 것 같다. 아 잘못된 정보였다. 자고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 근데 솔직히 사실 중단기에서 카운터 나면은 콤보가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정직하지 않은 캐릭터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이거는 제가 많이 조사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자 그리고 뭐 필살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필살기 그렇습니다. 자 아도겐 똑같죠 사실. 그렇죠 똑같은데 네. 가장 큰 차이는 탄속과 탄속 약중강에 따라서 일단 탄속이 다르고요. 네. EX는 두 발을 쓰고요. 맞아도 안 넘어집니다. 그렇죠. 이건 다르게 맞춰도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네. 넘어지질 않는다. 이게 원래는 류하고 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류는 파동권이 좋은데 네. 이제 켄은 파동권이 던지고 나서 틈이 엄청나게 많아요. 파동권이 꾸지죠 사실. 네. 근거리에서 가드되면 많이 아파요. 그렇죠. 많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가드됐을 때 때렸을 때도 틈이 더 많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적인 틈 자체도 많아요. 발사하고 나서. 하지만 이 켄의 무서운 점은 기본적으로 근접전이 세기 때문에 네. 파동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짜증나요. 솔직히 켄한테 파동권 있는 건 사기 아니냐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저는 파동권이 좋은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쵸? 아무리 있는 게 낫죠. 원래 얘가 그냥 기본적으로 타격밖에 없으면 네.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장풍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끔 까먹을 때쯤 던질 수 있다. 이게 네. 무섭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거리 싸움이 중요한 게임에서 장풍이 있다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승용권. 승용권 중요하죠. 네. 약중강에 따라서 틈과 파워가 달라지고요. 중은 네. 2m 짜리 그렇죠. 그리고 대공기로 괜찮습니다. 대공은 EX와 중으로 쓴다. 2X와 강은 데미지가 매우 높고 네. 140 데미지에 3m 짜리 이게 좋은 것이 뭐 여기저기서 연속으로 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콤보의 마무리는 될 수 있으면은 강 용권 선풍이나 강 승용권 이 친구도 류왕 똑같이 강 승용권에 무적이 달려있지 않나요? 있긴 있는데 네. 중보다는 적어요. 아 중보다는 적다. 기본적으로 지를 때는 중을 쓴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비비고 있는 겁니다. 네. 비빌 때는 중이다. 무조건 비빈다. 네. 비비고 있는 겁니다. 비비고 있는 겁니다. 비빌 때는 중이다. 됐습니다. EX는 아주 멋있게 아 멋있죠. 아마 승용 열파로 기술명도 바꾼 것 같아요. 쇼리오레파 네. 하는 거보다 쇼리오레파 하면서 7리트짜리에 근데 데미지가 150밖에 차이가 안 150밖에 안 돼요. 네. 140인데 하지만 콤보로 넣을 때 그쵸. 풀로 들어가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야도 풀에서 이거 2리트까지만 나갔잖아요. 네. 원래 3리트짜리인데 하지만 EX는 풀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를 더 많이 줄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콤보 연결하다가 네. 뭔가 애매한 상황이 있거든요. 좀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할 때는 EX로 쓰면은 네. 더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용권 선풍과 용권 선풍이 매우 강화가 됐어요. 네. 변화도 많고요. 원래는 이제 초반 무릎 부분도 판정이 있는 건 똑같은데 네. 상대방이 맞으면 공중에 뜹니다. 보호키가 되셨어요. 원래 여기 이렇게 중 용권 선풍하고 좀 여러 번 돌는데 이게 앉아있으면 원래 안 맞았거든요. 네. 류랑 이제 켄이나 이런 애들 안 맞았어요. 네. 근데 상대를 공중으로 띄우면서 포모까지 들어간다. 하겠다. 네. 기본적인 콤보는 약 용권 선풍에서 워리겔이나 뭐 EX 워리겔, 네. 뭐 슈퍼하시 등등이 들어갑니다. 초반 발동 부분에 3프레임 그죠? 엄청 빠릅니다. 켄의 유일한 3프레임 양용권 그렇습니다. 약용권이 네. 엄청나게 빠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 강킹을 맞추면 플러스 3이에요. 네. 콤보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기본 콤보도 되고 네. 이게 80 데미지 이게 90 데미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콤보를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만약에 틈이 난다면은 강킹 빵 여기서 이거 들어간다. 지금 스타일 맞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3프레임을 이용해서 일어나면서 막 지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죠 그죠. 발동이 3프레임이라고 빠르니까, 네. 발동이 빠르니까 맞으면 승용권 네. 쓰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막히면은 죽는다 이거 죽는 기술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네. 된다. 중용권 사풍각은 이제 데미가 좀 더 높고 이것저것 연속기가 들어갔는데 네. 강용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화면 끝에서도 상대방을 기습할 수도 있게 좋게 바뀌었고요. 장풍도 이렇게 가끔 그렇죠. 멀리서 뛰어넘어서 그냥 막장으로 네.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막혀도 제가 알기로는 확정적인 딜캐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 마이너스 2 정도가 네.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정이 없고요. 네.
뭐 강공격 같은 거에서도 연속기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턱부수기 같은 거나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뭐 사실 캔 같은 경우에는 거리만 좁히면 이제 네. 언제 내가 승용권을 쓸지 모르거든. 그렇죠. 상대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EX 연꽃을 보면 네. 아유 멋있어요. 아유 콤보가 기본적으로 콤보도 멋있는데 기술들이 다 멋있게 바뀌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순식간에 상대방의 턱을 무릎으로 빡 치고 네.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요코서퍼를 쓰는데 데미지가 160이에요. 이 기술 15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콤보의 마무리로 좋은데 예. 구석이라면 요건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네. 필드에서는 상대한테 붙어야 되니까 승용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뛰었을 때 네. 나름 대공으로도 됩니다. 아 대공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이제 한번 뛰게 만들어 볼게요. 예. 방방충이 한번 방방충이요. 방방충이 되게 해놓고요. 약용 이게 아도기를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게 안 맞았을 때 자 이렇게 해놓고 달려가서 이렇게 대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잘 안 맞지만 한 이 정도 거리에서도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용권 선풍각이 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내려오면서 아무것도 안 때릴 것 같다. 뭐 직접 공격을 안 깔 것 같다. 네. 깔 것 같으면 워리가 쓰면 되고요. 안 깔 것 같으면 이걸로 대기가 좋으니까 이걸 쓴다 라는 것입니다. 카운터를 빼고 네. 다시 이걸로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필살기는 대부분 다 얘기했는데 공중 요구 선포가 네. 맞나요? 공중에서 요구 선포하게 나간다. 네. 제자리에서 안 나가고 앞에서만 나갑니다. 저희 그리고 EX 그렇죠. 공중 기본적으로 류와는 다르게 네. 역가드 요구 선포하게 된다. 아 맞다 맞다. 그걸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네. 기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때릴 맞아요. 수 있다. 네. 그 후에 연속기로 들어간다. 근데 대신 낮게 맞춰야 돼요. 낮게 네. 최대한 높게 맞추면은 잘 안 들어가요. 높게 맞추면 연속기가 안 되죠? 네. 안 되지만 낮게 맞추면은? 낮게 맞추면은 콤보가 들어간다. 잠깐 잘 기절을 해버렸네.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네. 이렇게 연속기가 들어간다. 잘하면은 이것까지도 들어간다. 오. 그래서 타이밍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포때도 되긴 했는데 포때는 좀 쉬웠거든요. 그리고 EX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갑자기 이게 대각선을 네. 대각 찍는 기술인데 이 근접 이 한 중거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쓰면은 되게 무서워요. 네. 상대방이 장풍을 쓸 것 같다. 이 정도에서 아니 뭐 너 장풍 넘어올 거 없잖아 할 때 접근해서 턱 때린다든가 연속기가 안 들어갔네요. 뭐 써야 되는지 이렇게 연속기가 들어간다든가 네, 깔끔하게 기본적으로 맞추고 나서 네.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네 넘어가더라고요. 네, 중킥에서 연속기로 연속으로 이제 브이스크를 써주고 그 다음에 네. 정역을 헷갈리게 네.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는 좀 짧아서 안 들어가니까 무난하게 중킥을 많이 씁니다. 게이지가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네. 좀 이상하게 맞았네요. 그리고 이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킥 버튼 두 개를 눌러서 발동하는 건데 네. 자 이쯤에서 놓고 자 캔이 저기 있죠. 자 저 코 앞에 있는 저 하얀 선까지 가잖아요. 발이 네. 빨간색 캔이. 근데 이거를 좀 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거리 늘어났죠. 네. 어떻게 늘어났냐? 슬라이드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스파 포 때도 있었던 건데 네.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라요. 네. 하나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 하나를 먼저 눌려 강킥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강킥 그 다음에 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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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게 일반 버전 예. 저기에 딱 발이 맞죠? 네. 어허. 슬라이드로 좀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전... 이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한 번에 붙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이거 EX 스킬을 발을 네. 약발 중발 누르면은 앞에 떨어지고 강발 중발 누르면 머리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런 달랐구나 이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존재합니다. 네, 세상에 이런 게 있다니. 그럼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근데 아우 지금. 근데 대신에 내려오는 각이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던 게 네. 조금 더 앞으로 날아가게 변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닿는 게 좀 느려져요.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공격 환경이 사라질 수도 있다. 기존에. 뭐 이런 것들을 연습해 두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V 시리즈를 한번 해볼까요? 자 V 스킬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상대한테 달리는 대시를 네. 사용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기본적으로 캔의 대시가 여기 대시 한 번 딱 세 번 상대한테 빠르게 붙는 앞대시가 있는데 예. 그냥 달리기가 하나 또 있어요. 이건 뭐냐 상대방한테 재빨리 붙을 수 있게 원거리에서 예. 붙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장풍 느린 거 깔고 붙어서 대공 대응할 수도 그죠, 있고 안 뛰면은 대시에서 또 이렇게 압박 가능하고 사실 제가 이제 네. 저 초보 때는 네. 이거를 잘 안 썼어요. V 스킬을 어차피 네. 대시가 되게 좋잖아요 캔은. 근데 네. 하다 보니까 이걸 잘 써야지 점수가 높아지더라고요. 그쵸, 이걸 잘 써요. 네. 캔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본기 같은 거 써 캔슬도 되고 네. 원래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풀이고 저 딜레이가 있지만 그쵸. 그래서 맞추기가 달리기가 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이 가능합니다. 네.
하면서 뭐 원래는 안 되던 콤보도 여기서는 되고 그런 식으로 뭐 말이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지속하고 있으면 앞차기 빵. 네. 이게 틈이 많은 기술인데 끝에 가져다 대면 틈이 없어요.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V트리거도 네. 캔슬도 된다. 다시 한번 됩니다. 그래서 막장으로 에라 모르겠다 딱 게이지 만어! 이렇게 해서 콤보가 돼요. 막장으로 그냥 스파클식에서 저 해나는 분들 저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그쵸.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해놓고 에라 모르겠다! 제가 막 쓰죠. 막고 죽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아 몰랐어요 사실 맞는지. 그래서 캔이 기본적으로 거리 좁히기에 매우 좋은 캐릭터다. 자기가 게이지가 차 있으면은 내가 원하고 싶을 때 확 그냥 네. 이거 사실 캔이 이렇게 달려면 무서워서 뭔가 내밀어서 끊고 싶어요. 네. 근데 끊고 싶을 때 이렇게 빵 까준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해두면은 막기 힘들죠. 아 맞아. 되게 막기 힘들어요. 그냥 뭐 아, 이렇게 제자리 점프를 뭐 정말 타이밍 좋게 쓰지 않는 이상 네. 힘듭니다. 음흠. 그래서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거리 좁히기 또는 연속기 네. 아니면은 견제 아니면 그냥 막장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다. 이제 슬슬 정신병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자 V 리버설 상대방한테 순식간에 화를 이제 불이 담긴 킥을 날리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있어요. 눌러볼까요? 네. 이건 그렇죠. 다시 한번. 네. 상대방을 안 다운을 시키지 않아요. 주로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약킥 같은 걸로 그 하얀색 데미지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견제를 할 겁니다. 구석에서 상대를 몰아놓고 빡 까버린 다음에 계속해서 네. 압박을 주면 데미지도 많이 줄 수 있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신의 스턴치는 조절하면서 압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죠. 네.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동이 빠르거든요. 자 그리고 자 히트러쉬 브리트리거죠. 발에 불 안 넘어보세요. 이게 스파4를 하시던 분들도 익숙할 거예요. 네. 스파4 세이빙 어택 캔슬 시스템이 있었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워르겐 도중에 네. 게이지를 쓰고서 상대방한테 대시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얘만 필살이 된다. 일단 필살기나 뭐 기본기 등에서 이렇게 캔슬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캔슬이 되고 이제 V 트리거가 타이머로 바뀌면서 발에 불이 붙고 필살기 등등이 전부 강화가 됩니다. 네. 파동권은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다운을 얻어내는 좋은 기술로 바뀌죠. 네. 추가 콤보가 들어가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50 데미지지만 네. 구석 가서 자 이게 70 데미지 예. 어마어마하다. 보다 EX 같은 거 맞추면 콤보도 들어간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달아요. 뭐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네. 데미지가 그렇죠. 정신이 나갔다. 네. 게이지 두 개 쓰는 건데 겨우 네. 데미지가 엄청나다. 353이면은 스윙 맞추고 저런 데 맞추기 좀 어려운데 워르겐도 불이 약중도 불이 붙고요. 네. 데미지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보세요. 약이에요 저게. 강은 오이트다. 160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용권 선보고 또 불이 붙는다. 네. 이거에도 콤보가 많이 네. 들어가고요. 역시 저도 불이 붙는 데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기술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역가드 용권 선보하기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엄청 좋아져요. 어느 정도 대충 낮게 맞춰도 콤보가 들어가요. 네. 완벽하게 낮게 맞추지 않더라도 층이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쉬워집니다. 이래서 셋업을 만들어 놓고 네. 기본 역가드 요건을 쓰면 진짜 무서워요. 캐릭터가 순간 화력과 패턴들이 무서워지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캐릭터로 변모해버려요. 캔이 좀 이제 맞다가도 V트리거 차는 순간부터 이제 캔의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 V트리거가 세다 보니까 네. 이제 V트리거 게이지가 세 칸이라서 조절을 네. 좀 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런 콤보 같은 걸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콤보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네. 일단은 히트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간지도 나고 이제 효율도 좋은 멋있는 것들을 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용권 선포도 이제 다운이 돼요. 그냥 맞아도 여러 가지 그리고 EX 용권 선포가 안 들었네요 설명. 이게 아 이게 좀 달라지죠. 다운이 안 돼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운이 되는 것을 이 다음에는 자꾸 슬라이드 쓰네요 제가. 다운이 안 됩니다. 예. 다운이 안 되고 거리가 쫙쫙 바뀌는데 콤보가 들어가요. 아하. 콤보 빵빵빵빵 네. 데미지 보세요. 좋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CA 네. 아 멋있는 기술. 아, 상대방을 향해서 발을 확 갈기고 발냄새를 맡게 해주는 좋은 기술이에요. 기본적으로 맞추고 멋있는 연출과 함께 킥콩곡을 날리는데 네. 근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무적기로도 사용이 되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장풍 한번 쏴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쯤에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 친구도 출기처럼 가능하네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은 네. 좋은 점이 킥에 딱 맞는 순간 바로 씨의 연출로 들어가 버려요. 연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뭘 쏘든 말든 이 손을 노리면 하동선 손을 노리면 이쯤에서 좀 무서운 단풀 뚫기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켄 CA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데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캐릭터랑 비교하면은 비슷한 편이에요. 아 비슷하구나. 네, 비슷한 편이에요. 데미지가 높습니다. 항상 이제 저의 기준 이제 6이기 때문에 네. 류에 비하면 참 약해 보여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류에 비해서 약하진 않아요. 근데 류는 단타기 때문에 보정을 안 받고. 아 보정을 안 받는구나 그 친구가. 별로 많이 안 받죠. 뭐 캔은 여러 대 때리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순간 화력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화력을 뽑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은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막 캐나다 보면 이제 하루 종일 막 콤보 히트해서 막 10 넘어가고 막 15, 10, 17, 막 20 되는데 네. 데미지 보면 이제 유가 한 10방 때린 거랑 별 차이가 안 나가지고 그렇죠. 아 너무 슬프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좋은 CA이다. 그렇습니다. CA 자체는 좋아요. 네. 대신에 콤보에서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류는 이거 맞추면 1히트에서 140 데미지인데 얘는 1히트 60 데미지로 시작하죠. 네. 60 데미지에서 CA 벌써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지금 다 알아봤죠. 이제 캔의 기본적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콤보 사실 또 캔이 중요한 게 이제 사실 네. 히트 확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네. 이 히트 확인을 완벽하게 하면 사실 캔이 이론상 무적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맞고 이거 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잠깐 사담이었고 네. 콤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콤보? 자 저기 나와 있는데 기본 콤보부터 해봤습니다. 앉아 약킥 네. 앉아 약펀치 강승형 뭐 이런 건데 서서 약펀치 쳐주셔도 됩니다. 뭐 이거랑 이거 이거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콤보인데 이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 네. 이래야 짤짤이 콤보가 좀 무서워지고요. 짤짤이 콤보가 무서워지고 그냥 서서 약펀치로 해볼게요. 이걸로. 네. 서서 약펀치해서 이거를 해줘야 상대방한테 다운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네. 여러 가지를 때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저걸 못해서 약펀치 별로 안 내밀거든요. 약펀치 좋아요. 네. 자 해보죠. 해볼까요? 이제 2B로 갈게요. 네, 서서 약펀치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좀 하던 게 있어서 그렇죠. 네.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힛 짤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는 짤이 막 한 두세 번 정도 들어가는데 얘는 좀 이게 좀 쓰게도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쓰려면은 그렇죠. 이게 힘들어요. 네. 기본적으로 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데미지도 잘 나오고 하는데 얘는 또 3히트짜리라 네. 거리도 멀면은 가끔 2히트 날 때도 좀 데미지가 많이 안 나오지만 다운 네. 얻어내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콤보 그럼 바로 그쵸. 다음 콤보 해보세요. 자 점프만 킥에서 턱부수기 이거죠. 이게 턱부수기예요. 예. 타겟 콤보. 타겟 콤보 후에 강경 부서 이거 쉽죠. 자 한번 보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강공격을 넣어주는 게 좋지만 이게 발동이 빠르기 예. 때문에 이걸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정말 아주 기본적인 쉬운 콤보. 그렇게요. 자 가보세요. 콤보 안 되죠. 강발이 안 나서 강발이. 자, 이 정도면 뭐이 정도면 네. 문제 없지 않나 네. 싶은데 다시 한 번요? 세 번을 해야죠. 쉬워요. 쉽네요. 자, 쉽습니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짤짤이에서는 승용권을 넣어주고 네. 뭐 기본적으로 뭐 구석이다 이게 구석이 아니라 네. 필드면요. 네. 그냥 이걸 넣어주는 게 나아요. 이거 한 다음에 약해 퍼치고 잡기. 일어날 때. 아, 이 바로 낙법하는 상대를 대상. 그렇죠. 좋은. 아니면은 상대 알았고 안 했다 그럼 계속 구석으로 모는 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겠어요? 다음 거 뭐? 자, 이제 좀씩 어려워지죠? 예. 이거는 근데 많이 쓰시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많이 쓰는 콤보라. 그렇습니다. 자, 점프, 강킥, 강펀치, 위스킬, 예. EX. EX 연구석. 아, 역승용권. 데미지도 괜찮고.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EX 승용권, 이게 원래 강승용도 좀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예.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요. 예. 첫 타부터 맞는 게 아니라 2히트째부터 맞기 때문에 조금만 넣으셔도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안정성이 떨어지죠. EX로 그냥 쓰자. 네, 안정성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몇 번만 해보죠. 한 세 번 네. 정도만 성공하고. 아, 인풋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네. 상관이 없어요. 맞추면 나가면 된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한 번. 아이고. 자리가 바뀌니까 또. 아 사실 들어갔다. 사실상 넣어졌다. 네.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네. 오늘은 좀 빠르네요. 빨리빨리 나가죠 콤보가. 그렇죠. 아, 방송 분량이 걱정되는데. 그렇죠 빠르네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카운터인데 네. 제가 한번 카운터로 설정을 네.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운터를 켠다. 그러면은 강킥을 맞추면 뿅 하고 날아간다. 네. 이게 매우 좋은 기술인데 왜냐
히트 확인해서 달리기 한 다음에 연속기가 가능하다. 네.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승용권을 넣어주실 거예요. 네. 하지만 게이지가 하나라도 EX가 있다 있으면 달려서 승용 후관 EX 강킥 한 대 맞았다고 3대 데미지가 데미지 정신 나갔죠. 네. 이래서 이것 때문에 캔시병자들이 이걸 잘 믿어요. 맞아요. 매우 신도가 많은 기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길고 막혀도 네. 마이너스 4밖에 네. 안 되니까 저희 이제 막 이게 캔이 사실 생각보다 좀 뭔가 네. 중거리에 내밀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그쵸. 그 턱부수기는 좀 짧고 잽이 잽도 멀면은 이제 그쵸. 잽 같은 경우는 멀면 바로 이제 턱부수기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쵸. 저희 이제 누를 거 없어요. 강발 강발 강발이죠. 무조건. 만약에 카운터 나면 넌 죽었다 나한테 이런 그쵸. 느낌으로 눌러대죠 그냥 빵 맞았구나. 네. 너는 죽었다. 죽었다. 데미지 봐라. 네. 기본기 한 대 잘못 맞았더니 네, 벽도 잘 몰아요. 그렇죠. 318 네. 데미지가 나왔다. 이래서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다. 네. 자,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카운터를 맞춰드릴게요. 점프한 다음에 한번 써보세요. 그냥 내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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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만. 강킥이죠, 강킥. 내가 맨날 쓰는 품 뭐라. 자리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 자리를 바꾸다. 해보죠. 어, 제가, 카운터, 제가 카운터. 어! 아유, 자리는 1, 2픽 모드에서 쓸 수 있어야. 어, 아, 이거 참고 안 하네요. 어이! 아니? 아니, 잠깐만. 너무 빠르게 쓰네. 너무 긴장했어요. 너무 빠르게 쓰네. 됐습니다. 비빈다. 비비면 나간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이게 사실 이게 쓰기 어려운 콤보가 아니에요. 이게 그 강발이 크로스 카운터, 네. 크리어치 카운터 나게 되면 좀 암전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 충분히 보고 누를 수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좀 네. 틈이 많은 편이다. 네. 라는 거죠. 자, 다음 콤보 좀 어렵게 만들어봤습니다. 마지막은. 아, 이건 별로 안 어려운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프 강킥, 안자 강펀치, 파동권. 네. 왜 안자 강펀치로 하냐. 자, 안자 강펀치 90 데미지거든요. 네. 이건 80이죠. 그래서 아. 근데 이거랑 이거는 같은 데미지지만 이거 발동이 느리니까 느리기 때문에 아 이거 데미지가 안 나왔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아하 화려하다 화려하다 바로 V 트리거가 하나 끼자마자 콤보가 갑자기 환해졌어요. 거의 500 가까이 데미지가 나오고 네. 괜찮습니다. 아 이 콤보 해보시겠어요?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나름 또 캔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여기 뭐였지? 강킥. 아,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 쓰는 건 뭐라 이런 건. 아, 잠깐만요. 빨리. 강킥. 그냥 강킥을 연타하고 있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쉬워요. 아, 이거 안 나왔네. 잠깐만요, 다시. 아니! 다시. 스턴이 차오른다. 이제 연타하세요. 아, 연타할게요. 아, 생각보다 되게 느리게 되어 네. 보세요. 강지 연결이에요. 그래서 캔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보고 쓰면 됩니다. 보고 쓰면 알겠어요. 보고 씁니다. 처음엔 연타. 어, 안 맞았죠? 안 맞았어요? 네, 중간에 콤보 끊겼죠? 아, 이런. 아, EX 아닌데. 아유, 실전 콤보를 이게 아. 다듬으셨네, 빠르게. 아. 약간 다르게 하셨네. 네. 아유, 이해합니다. 아, 근데 뭐 사실 저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건 센스 있게 바꾼 네.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 번. 아! 자, 여러분한테 친숙한 그분의 모습이 자, 가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느렸어. 너무 빠졌습니다. 그런가요? 한 번만 더? 그렇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보죠. 자막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데 뭐 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잠시만요. 강승용권이 아니라 아, 강약승 약용권 다 약용권이 자, 네. 점프 강킥, 안자 강펀치, 파동권 V 트리거, 서서 강킥, 약용권. 그다음에 강승용. 네. 약용권이 서서 강킥과 강승용권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어려워. 자, 서서 강킥 후에 네. 약 용권 선풍각을 그렇죠. 추가해 주세요. 약 용권만 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 자, 딱 될 것 같은데. 자, 어? 아, 잠깐만. 연타하면 됩니다. 연타, 연타. 어, 됐어, 오케이, 됐어. 완벽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빵빵빵빵빵. 아우, 됩니다. 400, 500.
500 데미지 나와요. 세다. 뭐 이거 말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뭐 여러 가지 콤보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아까는 C를 다 그냥 써버리는 기술이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 아 여기 이렇게 연결되네. 이거 게이지 한 개 쓰고 중간에 EX 파동권 이걸로 끼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약, 강. 아이고. 데미지가 엄청나다. 원래 EX도 되긴 되는데 EX를 한다고 쳤을 때는 이제 좀 데미지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어우. EX 써도 됩니다. 네, 사실 또 이제 그 캔 콤보가 구석에서 V 트리거 상 킨 상태면은 이게 그쵸. 그게 들어가잖아. 양용권 다음에 양용권 약 승용권 다음에 강 승용권 거의 확정 아닌가요? 그렇죠. 어려워. 근데 좀 어려워요 살짝. 하지만 데미지가 좀 괜찮다.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것도 여기서 EX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EX 맞았다. 이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 이게 가드장면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요. 정답은? 이거 맞았네. 이거 맞았네. 맞았네. 그러면은 맞았네. 약 용권으로 붙이. 그렇습니다. 우리 드리버 이후에는 이거 하고 자, 이게 또 여기서 자리가 바뀌네. 네, 여기서 누가 드리버 키면 이제 자리 바뀌어서 구성에서 자리가 바뀝니다. 이거. 뭐 멋있는 연속기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 꿈 하나입니다. 어떤 거 한번 보여주시죠. 좋네요. 아유 데미지 좋네요. 네, 괜찮죠. 아유 제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또 잘 안 돼. 이게 그 거리 따라서 좀 안 돼가지고. 아유 또 제가 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주체했기 때문에. 어 잠깐. 이게 좀 어려워요. 중승용으로 해야 되나요? 중승용. 아 약승용 처음에. 처음에 약승용인가요? 네. 그렇군요. 이것도 반대로 나가는 거 맨 처음엔 중승용이고 V트리오 킨 다음에 약승용. 아니 네. 약승용으로 계속했는데. 이게 거리에 따라 좀 어려워 이게.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된다. 이게 비비다가 이게 된다. 어이. 거기서 또 강승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시가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되죠. 네, 데미지가 매우 세다. 아주 쉽다. 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콤보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 캔 유저 같은 경우에는 V 트리거가 있으면은 무조건 승용권 쓰거든요 기상할 때. 그렇죠. 이게 콤보가 이 처음부터 그냥 EX로 쓰면서 캔슬하지 말고 그냥 중승용을 캔슬해라 그럼 데미지를 더 뽑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게 데미지를 제가 아는 콤보는 이게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술까지 콤보 다 알아봤고요. 네. 캐릭터가 싸울 때 간단하게는 이제 파동권을 위주로 싸우기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도 좋아. 이렇게 대시가 굉장히 좋은데 모든 캐릭터 통틀어서 최고의 대시를 갖고 있는 게 춘리 캔입니다. 유일하게 이 두 캐릭터만 15프레임이에요. 아 대시가요? 류가 그렇게 빨라 보이지만 16이거든요. 아. 얘는 더 빨라요. 15. 1프레임 차이로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서 잡기 심리 아니면 잡기 심리적 한서 딱 들어갔다가 이런 거 좋죠. 네. 뒤로 하고 뒤중펀, 강펀 이거 따라따라 이렇게 주입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맞으면은 턱구석이가 알아서 나가니까. 아 따닥따닥으로? 네. 이게 맞으면 안 나가거든요. 아. 따락따락따락따락 이렇게 하다가 오 맞았네 콤보! 어, 맞았네 콤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춘 거 그죠, 보고 그죠. 히트 확인이 매우 되죠? 중요하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잡기 하는 척 하다 뒤로 빠져서 이걸 쏘는 애들 맞았다. 안 맞으면은 그냥 안 맞으면 그냥 그대로 맞으면 히트해서 그렇죠 콤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잘하면은 아마 다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실전에서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그 막 그 캔하면 또 미국 캔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캔들도 이거 실수하더라고요. 이거. 이 다음에 이거 히트하거나 콤보를 못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써두는 애들이 그래서 그렇죠.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 이거 맞았네. 그럼 또 이런 거 한다. 콤보가 데미지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턱구석이 같은 경우에는 이타가 조금 히트 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이게 더 쉬워요. 중킥 강킥이 좀 쉬운 편이라 그렇죠. 자신이 없으면은 이걸로 쓰자. 그렇죠. 이런 거 좋다. 아주 좋은 기술이다. 오늘은 참 일부가 깔끔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해서 콤보를 쓸 줄 알아서 내가 깔끔하네요. 자, 여기서는 이런 막장도 있습니다. 이런 막장도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순간 화력이 약간 좋고 류보다 화력은 살짝 떨어지지만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다. 왜냐면 약 공격부터 시작하는 게 많기 때문에 류는 약 워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약 중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것도 되니까 이게 데미지 자체를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후에 상황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류는 약에서 저 승용권 괜찮아요. 승용권 넣으면은 상대 대시를 하는데 멀리 가죠. 상대방이 뒤로 낙법하면은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로 뒤 강킥을 깔죠. 그게 안 맞거든요. 하지만 얘는 그래서
뭔가 해놓고 완전 붙거든요. 네. 이게 상대방이 이렇게 찍히는 기술들 있잖아요. 네. 한번 뒤로 낙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뒤 낙법이 되는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후방 낙법이라고 해보고 후방 낙법 한 다음에 대시 한번 네. 하면은 딱 대시 한 번만 하면 돼요. 딱딱 되거든요. 네. 이렇게 대시 한 번만 하면 딱 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기술이다. 네. 기본적으로 그냥 캐나 초보분들은 그냥 일단 무조건 이 턱주 턱구석이는 네. 약손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게 해놓으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접전을 좀 위주로 하고요. 네. 잡기를 하는 척하면서 부수는 거를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많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근접전에서 두들겨 패는 방법을 알아야 캔이 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풍을 많이 던지기보다는 네. 나는 좀 더 화려하게 상대방한테 달려붙어서 패고 싶어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그렇죠. 캐릭터니까 이따가 2부에서는 뭐 온라인 매치를 네.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또 죽히기도 하니까 그렇죠.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점수 또 조금 올려놨어요. 네. 너무 낮으면 또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어이구 화면 돌아갔네. 화면이 돌아왔네. 아 그러면은 네. 저희가 사실 1부가 50분까지 해야 되는데 뭐 원래 방송이라는 게 또 유동적이게 또 융통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그러면 좀 5분을 한번 2부로 털어보겠습니다. 제가 5분 몇 가지 네. 알려드릴 게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3월 말에 네. 1.01에서 1.02 버전으로 패치가 일단 됐어요. 기본적으로 네. 몇몇 버그하고 점프가 수정이 됐는데 그것들이 그거를 강제로 1.1 버전으로 바꿔버리는 버그가 하나 있어요. 뭐냐 이번에 알렉스가 추가됐죠. 네 알렉스. 알렉스를 만약에 배틀 설정에서 디폴트 캐릭터로 알렉스를 맞췄다. 네. 그래놓고서 그 상태에서 VS 모드나 배틀 라운지를 들어가면 네. 상대방 캐릭터가 강제로 1.1 버전으로 바뀌는 버그가 생겼어요. 그래서 1P에서 알렉스를 배틀로 맞춰놨다. 네. 그러면 2P 류를 골랐다. 류가 1.1 버전으로 맞춰져요. 상대가 강해진다. 그죠. 이게 스파가 그렇게 패치가 되면서 네. 제일 중요한 점이 이제 점프 프레임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쵸. 이게 어떻게 됐죠? 3프레임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앞점프는 3프레임인데 네. 뒤는 뒤하고 제자는 4로 바뀌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류로 중펀치 이렇게 두 번 압박하는 네. 기술이 있죠. 네. 이게 연속으로 두 번 쓰면은 예전 1.01에서는 네. 그냥 백점프라고 쓰면 그거를 되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왜냐 3프레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째 중펀치를 공중에서 맞거든요. 아. 그래서 통 맞고 떨어진 다음에 에이 나 한 대 맞고 도망간다 그렇죠. 이게 됐어요. 만약 상대방 류가 예. C가 꽉 차있어요. 나한테 심쿵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 너무 무서워. 근데 백점프 하고 있으면 그냥 한 대 통 맞고 안녕 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예. 1.02에서 이게 4프레임으로 바뀌면서 네. 이게 지상에서 맞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류들 다 이거 하죠. 이거 중펀 맞추고 이거. 히트 확인해서 진공 그렇죠, 한 번 그렇죠. 넣죠. 이게 되기 때문에 무서운데 상대방이 강해져 버리는 버그가 있다. 자. 사실 좀 너무 심했어요. 그냥 뭐 지상 심리를 좀 걸려고 그러면 무조건 이게 백점프 이러면은 도망가도 되는데 하여튼 알렉스는 이제 알렉스를 될 수 있으면 디폴트 캐릭터로 맞춰놓고 VS 모드나 배틀 라운지 들어가면은 좀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좀 버그인 것 같은데 캐고면서 빨리 고쳐주길 바라고요. 이분 내리면 뭐 랭크에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그렇겠죠. 그리고 현재 제가 집에서 여러 가지 스틱을 많이 사용했어요. 네. 근데 저는 스폰서가 레이저다 보니까 네. 레이저 스틱을 사용했는데 레이저가 플스포 버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 호리와 매드캐츠만이 네.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의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스틱이에요. 공식. 예. 그래서 나머지 뭐 메이크 스틱, 매직 스틱 등등의 여러 가지 국내 스틱들은 잘 만들어졌지만 비공식 라이센스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 비공식 라이센스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가끔 스틱이 맛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계속 겪었어요. 저희도 사실 네. 저번 주 토요일에 네. 제가 일단 캔 연습을 했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근데 네. 갑자기 스틱이 맛이 가가지고 이제 잠깐 방송 사고가 났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네. 이상하게 거기다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는 네. 게임을 하다가 모니터가 꺼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게임을 하다가 모니터가 꺼지는 건 생전 처음 봐서 모니터가 꺼지면 전 방송이 잠깐 맛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방송도 요새 좀 하기가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네. 빨리 저희 스폰서의 레이저가 빨리 레이저가 스틱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다. 그래서 좀 공식 스틱을 좀 많이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비공식 라이센스 제품 사용하면 좀 불상사가 일어나요. 맞아. 그 비공식 라이센스 스틱을 사용하면은 네. 그 저희 스파클 씨 예선할 때도 그 비공식은 사용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사용은 돼요. 아 사용은 됐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매드캐츠 T2를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다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컨버터가 필요한 그 플스 3용 저가용 스틱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사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스틱을 제품을 생산하는 레이저에서 네.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만들고 있군요. 공식 라이센스 제품이 나오면 네.
그때 한번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나중에 제 SNS를 찾아도 되고 제가 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필트레이션 85 트위터, 페이스북 모두 찾아주셔서 팔로우 해주세요. 네. 팔로우! 중요하다. 그러면 저희 방송 또 즐겨찾기.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보 전까지 나온다 들었는데 아 나온대요? 아니 확실하지 마요. 대충 들은 거라. 안 나오면은 또 그렇습니다. 저번에 선생님 파이널 라운드 하실 때도 갑자기 스틱이 그렇게 돼버리는 불상사가 그게 그래서 스틱이 탓이 아니라 이게 네. 라이센스가 문제라서 레이저 잘못이 아닙니다. 레이저 잘못이 아니다. 왜냐면 소개는 이미 다른 걸로 개조한 거니까. 플스 그렇습니다. 플스 잘못이다. 소니하고 캡콤이 네. 좀 걔네가 잘못했대. 라이센스를 좀 여기 네. 좀 주면 좋겠다. 그래, 빨리빨리 라이센스 풀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아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퍼블리 시간이 네. 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네. 이제 1부 슬슬 네.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네. 이 다음 2부에서 온라인 매치죠? 온라인 매치, 랭킹 네. 매치죠. 랭킹 매치에서 찾아보도록. 저희 새도 축제잖아요. 아, 이번에는 좀 롱판다님한테 많이 맞고 제가 배우는 걸로 한번. 아, 진짜 선생님이요? 제가 우리 서로 교환하는 걸로. 사실 근데 제가 좀 물이 올랐어 오늘. 아 그래요? 오늘 막 골드 막 슈퍼 골드 막 다 때려잡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